저 반대편에 프리스트 주연 배우분들이 아, 예. 진실의 방이 계시거든요. 아. 계시죠? 진실의 방 들리시죠? 진실의 방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됐어요. 선배님,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네, 연준 씨. 아시겠어요? 박용훈 선배님만 알겠어요. 건너편 진실의 방에 계신 배우분들은 낱낱이 연우진 배우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? 평소로 그 정도로 에이. 떨리고 덥다. 먼저 첫 번째 질문. 제가 뭐 이렇게 평소 이제 이미지와 좀 반대되게 혹시 했던 행동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. 좀 안 씻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. 안 씻는다? 네. 네. 옆에 가면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. 아 냄새가 난다? 어 지금도 좀 그렇거든요. 네. 약간 오해인데 오해죠 오해. 우리 드라마에서는 네. 제가 항상 이 사제복을 입고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사실 의상의 변화가 뭐 다른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. 계속 이제 한 옷만 입고 입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구나. 그렇게 생긴 아마 오해인 것 같아요. 그렇죠 정유미 씨? 아닌데? 어 아니라고. 우진 씨의 마지막 키스는 언제였을까요? 3주 전에. 3주 전에? 어? 아~ 진짜? 작품 속에서 아~ 네. 상대 배우가 거의 저를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네. 아. 우진 오빠는요? 우진 오빠는요? 드라마 촬영 초반에는요 이렇게 몸이 좋았어요. 근데 촬영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물어가는데 본인도 그렇게 가물었어요? 가물었다 가물었다고 잘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. 아 먹는 거를 잘 좀 먹었으면 좋겠다. 먹을 때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가고 지갑을 열라라는 어떤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, 너무 섭섭한가 봐요 후배 배우. 네 여러분 제가 조만간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약속했습니다. 야 소고기 소고기 받고 회회회회회회또또또 샤부샤부 샤부샤부 몇 퍼센트 기대하세요? 10%! 10%? 또 있으신가요? 소고기요! 소고기! 아, 소고기로 하시고 그러면 그럼 10% 넘으면 소고기 쏠게요. 됐죠? 10%? 10% 안 되면 쌍. 10%!